옛날 옛적 어느 왕국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공주가 태어났다. 16생일날 물레에 찔려 죽으리라는 저주. 착한 요정의 도움으로 죽음 대신 깊은 잠을 선물 받은 공주는 왕자님의 입맞춤을 받아 저주를 풀고 오래오래 행복했답니다. 끝. 우연히 이제 자자. 풀렸다던 저주는 마녀에게 돌아간 것은 아닐까? 소년, 좀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너도 별거 아니라지. 그러고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네. 이것 때문에 촬영 더 길어졌으니까.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좋은데, 난. 비 오면 촬영 못 하는데. 근처 카페에서 좀 기다려보자. 그칠지도 모르잖아. 네. 오늘은 안 되겠다. 가자. 경우야. 응? 나 켈리 가르쳐줘.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야.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봐봐. 어때? 예쁘네. 자, 너도 해봐. 아, 알았어. 됐다. 짠. 경우연이랑 물레동에 왔다? 뭐야 이게? 그냥 기념하고 싶어서. 뭘? 나한텐 이게 여행이잖아. 여행지에서 기념품만 하는 가져가야지. 너 또 가게? 촬영 다 끝나가잖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져서. 너 왜 심장 뛰어? 내가? 너 혹시 심혈관 질환 있어? 어? 그냥 나 유전이야, 유전. 심장도 부실해, 허리도 부실해. 뭐 이렇게 허약해? 뭐 부실? 야, 나 완전 건강하거든? 뭘 또 그렇게 발끈해. 이렇게 잘 뛰는 심장이 내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잠잠했대? 그러는 넌 뭐가 그렇게 잠잠한데? 나 너한테 많이 나빴냐? 네가 아니라 내가 나빴어. 나한테. 뒷모습에 익숙하게 만든 거, 상처에 상처를 덧댄 거, 알면서도 방치한 거. 절대 날 사랑하지 않을 사람한테 목맨 거. 그날 네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 사람이 데리러 온대? 일이 생겼대? 서운한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바쁠 거잖아, 대표인데. 괜히 뒤꿈치만 까졌네. 그러게. 아, 집으로 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영화 예매해놔서 혼자라도 보려고. 그럼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같이 볼래? 어. 뭘 또 그렇게 기다렸다는데 지 대답해. 하긴,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좋아해. 좋아하지. 가자, 땜빵. 뭐지, 땜빵? 땜빵 싫으면 스페어 할래? 아, 그게 그거잖아. 싫은 말고? 안 싫어. 가자. 안 싫어서 싫어. 팝콘 먹을래? 카라멜에 콜라. 뭘 또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 영화를 마주하는 울고진 자세랄까? 기다려. 카라멜 팝콘이랑 콜라 주세요. 두 개 다 제일 큰 걸로 주세요. 대표님.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됐는데. 아,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어둬서. 근데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요? 도망쳤습니다. 데이트하려고. 영어 시간 늦은 건 아니죠? 네,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거예요? 사진 봤지? 그날 나 기다렸었지? 나도 갔어. 그날 갔는데 사고가 났어. 너 걱정할까 봐 별일 아니라고 둘러댄 건데. 이수, 달라질 거 없어. 달라질 게 왜 없어. 너가 왔었고 내가 갔었는데. 그깟 타이밍 한 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타이밍 때문인 거 같니? 10년 동안 너한테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어. 그 많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놓친 타이밍만 원망하지. 뭐 좋아해? 이제 와서? 지금이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착각이야. 나 갚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놀부 신부라고. 평생 너만 좋아할 줄 알았던 내가 딴 남자 좋다 그러니까 질투나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 10년을 좋아했는데 하필 지금? 하필이면 준수 씨랑 만나는 지금? 너랑 내 일이야. 우리 일에 그 사람까지 세트로 엮지 마. 너야말로 나랑 준수 씨를 엮이지 마. 이제 나랑 우리는 너가 아니라 준수 씨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끝내자. 지친다 진짜. 오늘 촬영하다가 비 오면 다음에 오늘 끝내자. 그래, 그러자.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제 거 아닌데. 아, 그럼 남자친구분 건가 본데요. 여기. 그럼 저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따 나갈 때 남재한테 직접 주시겠어요?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 부탁드릴게요. 네. 비는 결국 안 왔네. 별일 없이 무사히 촬영 끝냈네. 그러게.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신 거 맞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가? 나 뭐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차에 가 있어. 중요한 거 아니면... 중요한 거야. 금방 올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정말 왜 저래. 이거 찾아? 도대체 뭔데? 너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달라고, 내 거잖아. 내 얼굴이잖아. 내가 찍었잖아. 너 지금 장난해? 장난 같냐? 이게?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면 그날 거짓말을 왜 했니? 다쳐서 못 갔다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야지. 네가 이렇게 진심처럼 구니까 내가 자꾸 그날로 돌아가서 서 있잖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심처럼 굴어서 사람을 흔들어? 놓친 기회는 후회가 된다. 더 이상 놓칠 기회조차 없다면 그땐 내가 만들면 된다. 왜 몰랐었을까? 그때 날 바라보는 너. 이젠 내가 할게. 짝사랑. 너가 날 좋아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오래 더 많이 좋아할게. 나는 이제 너처럼 굴게. 너는 나처럼 굴어. 그러다 내가 널 좋아한 것처럼 너도 다시 날 좋아해. 이게 우리의 주기라면 내가 기다릴게.